모두들 털하입니다. 클릭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셀시스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서 공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내년 2023년 이후에 클릭 스튜디오의 일시불 한 번에 구매를 해서 항상 쓰는 이 버전을 변경한다 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2.0 버전, 지금은 1점 몇인데 2.0 버전부터는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무기한 버전을 한시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그 네. 이후에는 2024년 정도부터는 업데이트를 구독을 하는 업데이트 플랜이라는 걸 따로 제공할 거다. 점점 이렇게 없애는. 네, 네. 그래 나갈 거다 라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호환성 측면에서 네네네. 업데이트가 지원 안 되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사람은 파일이 안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플랜 무조건 써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구독 경제를 모두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치업 본사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구독 시스템으로 넘어갈 때 되게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저 아직도 근본적인 의문이 뭐냐면 구독 형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무조건 욕먹을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작가들이 미리 풀버전을 사놓은 입장에서는 약간 뼈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보증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업데이트를 하는 쪽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당연히 작가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샀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고 네네. 특히 사실상 웹툰 제작에서 클튜를 제외하면 전문가 수준의 웹툰 전문 제작 툴이라는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곱게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특히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 중에 뭐 예비 작가, 어시스턴트, 학생분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한 플랜들이 따로 있잖아요. 보통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들도 무조건 같은 가격으로 내야 하는 건지 이분들은 유예가 되는 건지 어떤지를 네.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기한 버전을 사면 학생 플랜에서 사면 좀 할인이 되고 아카데미 버전이라고 하죠. 네.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설명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네네. 특히 웹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랑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대중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기업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창작이나 제작과 관련된 이 툴을 사실상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벌어지는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특히나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네이버하고 같이 합작해서 프로젝트도 하고 그렇죠. 웹툰을 위한 새로 스크롤 메뉴를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새로 스크롤 형식의 만화에 맞춰가는 느낌을 보여준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업계가 받는 임팩트가 좀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떠올리려고 해도 구글이랑 애플이랑 이런 모습들이 겹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마침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50%가 넘었다 네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때 보여줄 수 있는 거 과반 이상 우리 아니면 대안이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스탠스 이게 소비자들의 의견이랑 부딪혔을 때 네네네.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를 체험판으로 미리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또 YS님께서 그냥 포토샵 쓰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도비도 구독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네. 어도비 클라우드를 통해서 포토샵 CC 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한 구독 시스템으로 돌아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네. 창작을 위한 도구 저는 이제 음악 쪽도 하니까 로직이라거나 네. 영상 쪽에 파이널 컷이라거나 대부분의 것들이 구독 플랜으로 간 경우가 많아요. 맥만 좀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안 그런 편이고 네. 아직 안 그런 편인데 애플이 허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살짝만 밸런스를 맞춰보려는 헛된 노력을 좀 해볼게요. 그런 회사들이 구독으로 넘어가려고 하기 전에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메이저 업데이트와의 관계. 그렇죠. 사실은 기존의 영구 버전을 산 사람들도 메이저 업데이트 어느 이상 가버리게 되면 몇 버전 몇 이상으로 멀어지게 되면 새롭게 사야만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기는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구독으로 바꾸셔도 어차피 몇 년 뒤에 다음 버전 사시는 거랑 비슷한 돈이 듭니다라는 논리를 가져오세요. 뭐 그거는 일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렇다 하더라도 작가들의 선택지를 대폭 줄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실제로 어떤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구관이 명관이요. 내 손에 익은 펜이 최고의 펜이지 그러면서 아주 과거 버전 상태로 작업하는 거 아주 문제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남들보다 훨씬 더 그 옛날 버전을 두 배, 세 배 길게 쓰시는 확률이 있죠. 그런 분들마저도 선택지가 없다는 거. 그렇죠. 적어도 구 버전의 업데이트 제공하는 기한이라도 몇 배로 좀 길게 잡아주던가. 근데 그 정도는 해줘야 어느 정도 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1-2만 원짜리면 뭐 구독 서비스에서 1-2만 원짜리 5천 원씩 내고 쓰는 거 그러면은 니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는 네, 생각을 하실 텐데 그죠 그죠 10만 원 2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작가님들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 구독으로 가다니 셀시스 나쁜 놈 이렇게 그냥 퉁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구 버전을 쓰는 사람들에게 업데이트 혜택을 주는 것을 지금 뭐 2년, 3년에서 최소한 8년, 뭐 10년 이렇게 좀 해달라. 그것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탄생하는 이 업계, 이 창작 업계의 작가들이 계속해서 이걸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상생관계 아니냐. 그 정도의 어떤 제안을 해볼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일본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첫 뉴스는 좀 씁쓸한 뉴스네요. 좀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해가 되는 지점이 없는 건 또 아닌데 네.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뭐 지만생 분들 중에 아직 클튜를 아직 안 사신 분들이나 이제 사야 되는 분들 연령대가 좀 낮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목돈이 없어도 일단 쓸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너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제일 힘든 건 허리예요, 허리. 네. 이미 벌만큼 버신 분들은 그냥 하면 돼요. 샀던 거 그냥 구독하면 돼. 그리고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더 적은 돈으로 일단 쓰기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중간이 문제죠. 그런 분들께는 제가 예, 이 처마 집 주인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